예이. 예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건 죽기 전에 죽이는 것이야말로 전사의 싸움이지. 곰과 죽을 수가 있냐? 생명력. 쭉쭉 갑니다. 체력도 충분히 많은 것 같고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딸기 되나? 참고로 딸기가 재련 포션에도 쓰이니까 정말 단단하죠. 버릴 수가 없는 꿀템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가볍고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소름딸기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땅에 자라는 거. 옛날에 제가 또 연천인 아니겠습니까? 시골 촌놈인데 학생 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버찌가 막 펴있어서 따먹고 그랬는데 교복에 물들어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혼나고 그랬었지. 요즘은 한탄강이고 뭐고 막 물수위도 높아지고 다 관광지 개발돼 있어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애초에 수영 못하게 막아놨죠. 예전에는 거기서 놀고 그랬는데 바종하고 친구들이랑 가서 놀고. 바로 옆에 있는데 자전거 누가 훔쳐갈까봐 자물쇠 하나에다가 앞바퀴 세 개에서 묶어놓고 그랬었는데 병신이었지. 여기 어디지? 아 맞아 메이노스지. 진짜 기억력이 왜 이러지? 가오리 같은. 쭉쭉 갑니다. 아. 걸어서 가지 뭐. 우리 곰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쵸? 아 언제나 나오지.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항상 나와요. 때려주고요. 불러주고요. 아 잠깐만 그렇게 오는 미친놈이 어딨니? 찹, 찹, 찹. 가죽 내놔. 발톱도 내놔. 발톱도 쓰이는 것 같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쓰던 건지. 올라갑니다. 대이건이 말씀하실 것이오. 제단을 파편에 올려놓겠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데이건을 만나게 되는데 참고로 데이드리꾼주 대화가 스킵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키를 누르던 게임을 끄지 않는 한 스킵되지 않아요. 닥치고 들어야 됩니다. 자 대화하죠. You, mortal. You are worthy of. 심지어 목소리도 이렇게 느립니다. 엄청 느리죠? 여보 더 느린 애가 있어요. 더 느린 애가 DLC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라님께서 훨씬 느린데 말도 많아. 또 하다 보면은 예술컵 여기서 죽어. 지금 시루스를 죽이라고 하는데 시루스를 안 죽이게 되면은 보상으로 돈을 받고 끝나고 죽이게 되면은 메룬스 대검 즉사 능력 있는 메룬스 대검과 이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문 안으로 그리하겠어 데이건이. Take your rightful place as my champion, or I will crush you. 해도 들어갈 수 있나? 죽여도? 아 어찌 될건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알지? 마법사는 세기 때문에 바로 해쳐줍니다. 피우 마법 걸면은 안 죽기 때문에 미리 해쳐야 돼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던의 장갑, 생명력 치유. 오 예. 내놔. 나 반지 없어. 반지 없어 내놔. 나 여태까지 못 끼고 있었죠? 아 안 끼고 있었구나. 반지 어딨어? 생명력 회복 어딨어? 안 그래도 회복 안 되는데 잘 됐어. 아니 어디 계세요 생명력 회복? 여기 있네요. 좋아. I am pleased, mortal. 나의 면도칼을 주겠다. 이로써 담리엘의 파멸을 불러일으키라. 나 처음에 면도칼 소리 듣고 변형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내 맘대로 쓸 건데. Spare me your pitiful pride. You are but a tool of my ambitions, mortal. Never forget that. 면도칼이 내가 아는 그 텅비는 그 면도칼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You will witness the power of Mehrunes Dagon for yourself. 주세요, 됐으니까. 아, 좋아요. 어우, 그래픽이 멋있어. Before you go, mortal, one final chance. 얘들 장비는 데드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바라보거든요. 인챈트도 그렇게 세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잡으면 돼요. 하나씩 잡으면 돼요. 하나씩 잡으면 돼요. 하나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담 얘하고 어떻게 건줄보다 약하냐? 양심 뒤졌죠? 전투적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데드릭 심장은 데드릭 세트를 만드는데 쓰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아크로나크 포즈에서 소환 계열이라던가 무기를 강화시킬 때 쓰입니다. 데드릭 무기를 만들 때 쓰여요. 장렬 필요하고요. 아, 장렬 가져가자. 강철 검에 장렬이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나 끼고 있는 무기가 은검이지. 제가 화염을 조심해야 돼요. 잡고 카운터 때리고 때리고 뭐 조금만 없어? 수준 아 수준 조금만 클라스 폭염 3타가 너무 좋아. 아 심장 꺼내는 소리 극혐이야. 에보니랑 금괴 가져갑니다. 이거 계속 리젠되니까 오면 올수록 좋아요. 일로 가시면은 여기는 가죽 신발 하나 있고요. 엘프지 아니면 가죽 신발 있더라고. 에보니 방패. 어우 예. 금 빛나는 부여 목록. 진짜 템이 이렇게 잘 주는구나. 특별한 회복 마법. 어 좋아. 어 회복 마법 좋죠. 네, 굉장히 좋아요. 불화살 월장석 월장석 소환 마법 금 여기까지? 괴짝. 어, 얘 웬일로 잘 준대. 나 당연히 안 줄 줄 알고 기대 안 했는데. 뭐 먹은 거 같은데? 아, 글래스야? 아, 됐어. 갑시다. 이제 정비해야죠. 스파이더맨. 먼저 부여 먼저 깹니다. 좀 비싼 아이템이라서 아깝긴 한데 아끼다 똥되는 거니까 미리 깨줘요. 아 지구력 올라가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아 지구력이란다 무게 올라가는 거 무게 646이야 되게 많아요? 짤죠? 왜 646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 갑니다. 아, 다 갈아요. 다 갈 거예요. 있는 거 다 갈 겁니다. 다 갈 거예요. 세약도 갈고요. 대장가는 가라.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필요 없어요.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놀래미도 갈아주고요. 화염 있었어? 원래? 아 그렇구나. 이 올라가는 수준 갈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뭐 여러 개 아무리 비싼 거 만들어도 대장간은 패치가 돼서 옛날에는 뭐 가죽 손목띠 이런 거 계속 만들면 됐는데 대장간 패치가 돼서 비싼 거 만들수록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부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많이 만들면 몰라요. 그럴걸요? 네 해본 결과 그랬던 것 같아요. 에. 그리고 깰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깨주는 게 좋아요. 나 돈 좀 모으자. 아 이랬는데 400이나 돼? 어떻게? 부유해야죠. Yes. 자의 선물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화술이 오르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벨레한테 가서 교환 좀 하자. Everything. 12,000원이 됐어? 야, 개꿀이구만 아주. 연금술 좋죠. 마법 저항력 있으니까 이거 락핏이랑
가져갈 거 없는데? 됐다? 내 거 사가. 전투도끼, 활. 에보니 검은 두죠. 이것도 팔고. 두 개 팝니다. 은검 이제 팔아요. 세워질 때가 됐어. 장비 들어가서 노르딕 세트 팔아주고요. 강철 세트 팝니다. 아, 강철 세트 안. 모피. 목걸이 왜 이렇게 많아? 로브부터 해서. 대장간 철투구 됐어. 철투건 팔고. 초보자의 두 건. 하나 안 팔죠. 이렇게 팔아줍니다. 좋아. 아, 이렇게. 잠깐 안 본 사이에 좀 하루 쉬었다고 좀 살쪘는데 캐릭터가. 쭉쭉 가자. 얘도 그렇고 아, 다크솔 캐릭터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얀이야? 아이더맨 스파이더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올리도록 하죠. 아 맞다, 우리 그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할아버지, 나 잠깐 여기 무드질은 해가야 돼. 저기 무드질 하는 데 없어요. 무드질은 해가야 됩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됩니다. 가죽을 20개만 남겨 다 갈죠. 갈고 가자. 역시 뭔가 만들 때 제일 생산적인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산책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생산도 하고 얼마나 착실해집니까. 꿀잼이야. 날 위한 무기가 있다고? 양손 대검 줘. Sure you can handle that? Of course you can. 스카이포지 강철 대검. 부대기죠. 저기 나 재련 기술 주세요. 어우 감사. 이거는 무려 만 원이나 처먹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님께서 돌려봤습니다. 아이고 어디까지 가세요? 5,000원 하시나? 아 좋아요. 이렇게 가져갑니다. 9,000원. 레벨업 안 됐네. 특자퍽. 우리 재련 쪽에서 60이 넘어갔는데 벌써. 못 올리네. 아, 안 되는구나. 오크제는 오크제 강성이 필요해서 못 만들어요. 드워프는 아직 못 구했고 지금 할 수 있는 강철인데 강철에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글래스 됐고. 아 나 황금 해야 되나? 아 나 오크제랑 그런 거 싫은데. 구리게 생겼는데 지금 황금이 더 좋은데. 만들 거 없나? 무기나 만들어 가자. 무기는 생명이니까 필수니까. 오크제 대검 안 돼? 아 그렇구나. 자 할아버지 뭐 파실 거 없으세요? 이 노인네가 씨. 아, 아 황동 주세요. 지랄 마시고요. 아, 여기서 계속 앉아 있으셨으면서 황동을 왜 숨겨 놓는 거야? 아, 있으셨군요. 내가 감대 쓰겠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강화해야 돼요. 늑대 부츠 뭐죠? 아, 이런 것도 파세요? 아휴, 계속 끼고 사세요. 아, 90골드나 가져가시나. 아, 나 판매 좀 하자. 할아버지? 꼭 신을 팔아서 아이템도 팔라 그러는데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 내 거 사주라고요. 은근슬쩍 팔라고 하지 말고. 아 이거 필요 없고요. 팔아주고요. 아 이렇게 사갈 게 없나? 아 이렇게 사갈 게 없나 진짜로? 아니 이렇게 팔 게 없나? 에보니 검이랑 광편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가져가세요. 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크제 대검. 아 이거야? 아 맞다 이거였지. 아 극혐이구요. 아 너무 극혐이잖아. 아
아, 반칙이야. 다른 거 바꿔줘. 뭐 없나? 아씨, 드워프 검이 멋지긴 한데 생긴 거는. 드워프는 돈 주고 사기 좀 아깝긴 한데. 드워프 대검. 아, 대검. 드워프 주게 두 개랑 강철 하나. 아, 뭐 이 정도는 팔겠지 할아버지, 그쵸? 드워프 주게도 하나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은 드워프 검이 더 셀 겁니다. 예, 방어구는 오크제가 훨씬 센데 검은 드워프가 더 세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드워프 3개, 아, 3개만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다 팔라 그래. 양심이 뒤지셨나. 강철은요? 아, 아유, 아유, 됐다. 강철 대검, 드워프 대검, 드워프 대검 만들어줍니다. 아, 비키세요 할아버지. 다 하실만한 분이. 나 갈았나요 지금? 설마 대장간? 갈았구나. 아, 됐어, 비켜. 드워프 검 휘기. 어우, 희귀한 대검 1번에 두고. 오, 야, 멋진데? 때깔이 고와. 인챈트도 해야지. 스파이더 인챈트 하러 갑니다. 딜 좀 올릴까? 안 박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죠? 3연타에서 깔끔하게 죽이고 싶은데 약한 애는 한 방인데 강한 애는 너무 안 죽어.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 영웅술 올려주고요. 어딨어? 부여 어딨어? 부여 어딨어? 대화술, 대화술 찍어야죠. 거래할 때 상승. 목소리 호감, 용은 효율 상승. 어우, 코 달달해. 어우, 달달해. 됐고. 아, 이거 말고요. 기술에서 분명 부여 계통이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죠? 아, 나 부여 다 찍었었네. 방어구에 부여할 때 증가한다. 냉기 부여, 전격 부여 다 올릴 거야. 다 올립니다. 영혼의 그릇.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갔는데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우리 상등품은 됐고 검이나 바르자. 이제 바꿀 거니까. 화염피해 정도면은. 아, 화염피 10밖에 안 올라가? 아, 그래, 좀 부족하긴 한데 10으로 만족하자. 자, 에보니 검도 줍니다. 너도 화염피해 주자. 아, 아, 지금 오르시면 곤란한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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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올려주고요. 나 그 모자 쓰자. 머리가 너무 부끄럽다. 아, 너무 안 어울리는데? 장갑이랑 신발에도 인챈트 해야겠다. 한 김에? 한 김에 그냥 쭉쭉 하죠? 아이템도 있는데 뭐. 양손무의 강화. 그리고 상급으로 19% 올라가 벌써? 부추 양손무의 강화. 아, 중급으로 얘는 왜 9%야? 아까 걔 19%였잖아. 아무튼 해서. 아, 저항력 올릴까? 아, 저항력 올려야지. 몸통에서 저항력 줍니다. 얘한테 재련 강화 올릴 수 있니? 됐고. 아, 얘는 저항력이 없네. 회복강화가 있네. 회복강화 이건 심했고 아예 대사 안 올려. 너무 적어. 갑니다. 아, 진짜로 가요. 계속 갑니다 갑니다 하고 안 갔는데 진짜 갑니다. 나 메일로스도 먹었고 먹을 거 다 챙겼기 때문에. 권으로 가서 이제 슬슬 깨야죠. 리워드 메인 퀘스트 리워드 갑니다.
우리 탈모드를 정의 구현해주고 스카이님의 협상을 위해서. 쇽? 나 레업 했는데 대장 안 올리고 가는 거? 아 몰라. 대충해. 어 스팸. 위에 계세요? 아 죄송. 여기 계셨구나. 언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뭐? 엘레온의 비밀 파일을 찾는 거야. 어쌔신 크리드 같은 거죠. 마오권에서 보자고. 알았어. 자 우선은 우리 대금 종착지로 가서.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할아버지. 왜 왔는지 알죠? 아, 역시 할아버지야. 척하면 척이지. 아이고. 괜찮으세요? 어디 일으켜 드려야겠네. 아,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자, 나 어디로 가라 그랬죠? 솔리튜드였죠? 솔리튜드 들어가서. 아직 안 가봤어? 말 타고 가야지. 어디 저기를 안 가볼 수가 있냐? 모르탈 갑니다. 모르탈에도 마구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래봬도 도시기 때문에.